세계보건기구 WHO는 맹독성 물질 피프로닐이 인체 일정 기간 흡수되면 간이나 갑상샘, 신장을 손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기 목 중앙에 중요한 기관이 있죠. 크기는 작지만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들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기관의 이름을 갑상선이라고 할까요? 갑상샘이라고 할까요? 국어사전에 갑상선을 검색하면 갑상샘의 전 용어라고 나옵니다. 비슷한 말로 목밑샘이라고도 하고요. 예전에는 갑상선, 갑상샘 다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갑상선의 선은 한자어 샘선자인데 사람들이 줄을 뜻하는 선자로 오해하는 거죠. 갑상선이 줄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2001년과 2002년에 대한의사협회와 국립국어원이 갑상샘으로 순화한 겁니다. 같은 이유로 내분비선은 내분비샘으로, 림프선은 림프샘으로 순화됐습니다. 임파선은 림프선의 음역어, 그러니까 한자음을 외국어의 음으로 나타낸 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림프샘이라고 하면 됩니다. 갑상선이 아니라 갑상샘이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마찬가지로 전립선은 전립샘으로, 하액선은 순 우리말인 침샘으로 순화됐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지만 하루아침에 바꿔서 말하는 것이 쉽진 않겠죠. 그래도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